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 영역 강사 강수연입니다. 알차게 보내야 할 여름방학이 다가왔습니다. 요즘 여름방학은 예전에 비해서 그 기간이 좀 단축이 되었죠. 5주 정도까지나 길게 충분히 많은 공부를 할수 있었던 시간에 비해서 요즘은 3주 안팎이라 다소 빠듯합니다. 그래서 어영부영 보내다 보면, 벌써 개학이야? 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하지만 3주라 해도요, 기적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중요한 정말 그런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름방학 어떻게 보낼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일단, 네, 쉬는 게 목표죠. 그래요. 맞아요. 잘 쉬어야 됩니다. 하지만 쉬고 난 다음엔 마음이 좀 안타깝겠죠?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보내는 것이 좋을까? 3주를 알차게 가치 있게 보내는 방법을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해드릴 이야기는 전반적인 공부 방법에 대한 건데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훌륭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연간, 그리고 더 멀리 이제 10년간의 큰 계획도 세우지만, 그 달에, 뭐그 분기, 4분의 1년의 4분의 1인 한 분기별로, 그 달별로, 주별로 각각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우선입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주먹구구로 넘어, 뭐 경영이 된다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기업 경영과 마찬가지라고 여겨보십시오. 그렇다면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아시겠죠?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인데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일단 자기의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기 성찰을 좀 하셔야 돼요. 일단 또 방학 동안에 내가 학원에 다니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학원에 다닌다면 주몇 시간 정도 소비가 되는지, 아니면 인터넷 강의나 과외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시간이 소비되는 총량은 어떤지에 대해서 충분히 살피시고요. 계획을 세울 때는 이거 말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자기 주도 학습에 순수하게 나 혼자 할수 있는 이 자기 주도 학습의 가용 시간을 파악하라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은요, 이런 거 계획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수학을 할 거예요, 영어를 할 거예요, 뭐 이렇게 과목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학원에서 듣는 수업을 내가 공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그냥 들어온 것이지, 학된 것이지, 습된 것은 아니에요. 즉, 내가 익힌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공부는 내 것으로 꼭꼭 씹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이런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학생들과 상담 끝에 알아본 결과 적게는 주당 10시간도 안 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외해야죠. 학교 가야죠. 보충 다녀야 되고 학원 다녀요. 뭐 이런 저런 시간 다 빼고 먹고 자고 움직이고 뭐 이런 시간 다 빼고 나면 순수하게 시간이 별로 안 남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기 가용 시간은 개인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획이 똑같이 기계로 찍어내듯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내 시간이 어느 정도 남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뒤이 자기 가용 시간에 맞게 과목을 배분해서 공부를 해야 하죠. 과목을 배분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주의해야 될게 학생들 중엔 올인형, 속된 말로 몰빵형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름 속이에 효과를 내기도 물론 하지요. 어떤 거냐면 나는 이번에 수학이 진짜 절대적인 목표야. 수학만 할 거야. 해가지고 그냥 수학해. 이러고. 또는 나 국어에 필 받았어. 나 국어 할 거야. 해가지고 국어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죠? 우리의 지식은 다 휘발성이에요. 후. 자, 그래서 공부를 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게 기억이 계속 가면 좋은데 시간에 따라서 점차 잊혀지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고 예를 들어 수학을 이만큼 올려놨는데 시간이 지났어. 이제는 국어 공부해야지. 우와, 국어를 이만큼 올렸어. 같이 탄탄하게 위에 있으면 좋지만 이 국어 공부하는 시간에 젖혀두었던 수학의 성적은 수학의 기억들 이런 것들은 점차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여기에 영어라는 과목까지 저글링하니 계속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안정적으로 우리는 공부한 것이 누적적으로 남아서 계속 상승하기를 원하잖아요. 따라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바는 과목의 어떤 주도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거에 큰 비중을 두는 것, 수학에 뭐 비중을 둔다라고 하면 그건 좋지만 전적으로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메인 핵심 과목이 있더라도 서브 과목이라고 해서 비중을 약간 줄이되 여러 과목, 중요한 과목이라고 하는 국영수에 골고루 학습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만 하는 공부는 위험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과목 금세 얘기했어요. 몰입 한 과목에 한 과목 몰입은 지양하시고 골고루 하되 골고루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나 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생님, 골고루 해야 되는데 영어도 부족하고 뭘 잘하니? 그러면 다 못해요. 이러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과목을 배분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모의고사 등급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자신의 모의고사 등급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국영수가 있을 때 국어가 3등급, 영어가 2등급, 수학이 2등급이다라고 한다면은요. 바로 이게 시간의 배분표예요. 내가 뭐열몇 시간이 남는다라고 할때 탐구도 물론 해줘야 된다고 하면 그 시간 이제 자투리 시간으로 두고 탐구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자 이때 수학이 2시간이라면 영어도 2시간 1대1로 공부하고 국어가 다소 미흡하니까 이 수학에 비해서 1.5배 즉 3시간 정도의 시간을 더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될수 있어. 모의고사 등급을 기준으로 시간을 나누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자기 가용 시간이 공부에 할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리고 대학 입시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과목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죠. 사실 이거에 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지만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저희 딸도 이것 때문에 울어요. 아직은 중학생이지만. 자, 그래서 학생들의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예시안을 하나 드린다면, 이제 주간 계획을, 월간 계획도 세워야 되겠지만, 주간 계획을 세우실 때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4시간씩 나한테 시간이 남아. 그게 오전이 되건, 오후가 되건, 연속해서 붙은 시간이 아니든 간에, 수학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좀 제가 넓게 이렇게 썼네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토요일까지를 쭉 일요일은 놀자. 그치? 아우, 좋아라. 자, 근데 이제 노는 것도 공부로 놀면 좋죠. 이렇게 주중으로 나누고요. 2시간씩이라고 할때 1시간, 2시간을 수학으로 쫙 잡아서 가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에 2시간이 남는다고 할 때, 3시간, 4시간째, 월요일은 수학하고 국어를 할 거야. 그 다음, 화요일은 수학하고 영어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국영, 국영 돌리면 내가 두려워하는 수학 과목을 비중 있게 꾸준하게 할수 있고, 아울러 국어와 영어도 효과적으로 수업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이건 예시안이니까 여러분들의 과목, 뭐 편차, 과목별 성적 편차에 따라서 여기에 영어가 올라올 수 있고 수학이나 국어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이 한다면 일단 중요 과목이 있고 서브 과목이라고 하는 것들을 골고루 다 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마음껏 짜셔도 돼요. 아무튼 계획을 잘 세워 놓는다고 해서 다 실천이 되는 건 아니지만 계획을 100%다 실천하는 경우 사실 드물거든요. 80%만 실천해도 진짜 잘한 거예요. 하지만 실천이 미흡하다고 해서 계획조차 안 세우는 건더 위험해요. 근데 이렇게 주간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나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미 시작이 반이라고 공부 다한것 같아. 성적 많이 오른 것 같아. 자, 빵빵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이 안에 일요일은 또뭘 하느냐? 놀아야 돼요. 맞아요. Let's play 해야 합니다만 이 안에 선생님이 또 주중과 주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조금 더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제 국어 영역 선생님이니까 국어 할게 너무 많아. 세부 영역이 정말 많잖아요. 비문학이 있죠? 비문학 안에서도 난 과학 제재를 못해. 나는 사회 경제 제재 나오면 멘붕이야. 등등 이렇게 비문학 안에서도 아픈 부위가 또 다양할 수 있고요. 비문학만 있나? 문학. 왜 이리 많아? 소설. 현대 소설? 고전 소설. 고전 소설 나오면 외계어 같아. 고전 시가도 마찬가지야. 현대 시 진짜 난해해. 문학 갈래별로 여러 개의 또 세부 층위가 나뉘잖아요.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화장문, 화법, 이거 우리나라 말 맞아? 왜 이래? 문법, 진짜 막 괴롭잖아요. 근데 이러한 영역별로 수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지수함수로 갈 건지, 여기에 뭐 통계, 확률 통계인지, 미적분인지, 벡터인지 등등 영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많은데, 여름방학에 그 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공부 과목별, 공부할 내용에 대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전체적인 공부를 다할 거야. 전반적인 공부, 토탈 시스템으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물론 국어는 그게 가능해요. 좋은 강의가 많이 있잖아요. 혼자서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인강에 강 선생님이 뭐 하루에 조금 조금씩 해서 전체 다할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찍어놨다네 뭐. 자, 미안한데 비문학 하나 문학 하나씩 뭐 이렇게 꾸며진 문제집도 있고 강의도 있고 또는 모의고사를 푼다면 전 영역을 다할수 있을 거예요. 국어는 그게 가능해요. 수학도 자신 있어 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전반적 공부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볼 때, 여름방학과 같은 시간이 조금 많이 남는 건, 이 전체적인 공부보다는 심층적 공부, 분야별로 심층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내가 심층적으로 공부해야 될 분야가 어디냐에 대한 고민으로 방향을 옮기셔야죠. 이제 생각의 방향을. 내가 수학 안에서도 나 확률 통계 정말 못해. 라고 한다면 확률 통계에 이번에 좀더 주력하겠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거 여기서 하면 되는 거지. 사실, 모의고사를 이때, 뭐, 이번 주 일요일에는 난 수학만 풀 거야. 나는 게을러서 나 전체 다 못해. 다음 주에는 2주차에는 국어 모의고사 풀 거야. 이렇게 가도 되고, 나는 좀 알차게 일요일 같은 때 수학 절반, 그다음 국어 절반, 뭐 영어 절반 정도씩 모의고사를 할수 있어. 라고 하면, 이때 일요일 날은 전체적으로 전 영역을 다 살필 수 있어. 하지만 주중에는 반드시 심층적인 심화 공부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심화 공부해야 될 내용은 선생님이 알아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내가 무엇이 제일 약한가, 다 약하다고 하지 말고 그 중에서도 1순위, 2순위를 정해야 해. 1순위, 2순위. 물론 거기에 팁이 될 만한 얘기는 해드릴 수 있어요. 조언은 해드릴 수 있어요. 고 1, 2에서 시가 영역 있잖아요. 문학 영역을 잡아서 튼튼하게 두지 않으면 고3 가서 성적을 올리기가 참 어려워요. 비문학 독해는 사실적인 영역, 딱 눈에 띄고, 그리고 꽈서 말하는 애매하지 않은 표현들이기 때문에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한 달에서 두달 정도의 집중 공부로 성적이 금세 상승이 돼요. 하지만 문학은 1차적 해독 능력이 없으면 2차 문제풀이로 갈수 없고 거기에서 추론과 비판으로 연쇄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 2학년 때에는 문학에 대한 기초를 충분히 쌓아두는 것이 좋아요. 이와 같이 선생님들께 각 과목별로 올 1학년, 2학년 때꼭 해둬야 될 영역이 뭐예요? 이와 같은 조언을 들어서 그걸 참고하여 심층적 공부를 선택하셔도 좋고, 여러분이 스스로 파악한 나는 이게 제일 문제야 라고 하는 것들을 골라서 하셔도 좋고, 주중에는 그 공부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심층적 공부 내용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셨다 치고, 이걸 어떻게 펼쳐내지? 자, 그것도 역시 구체적으로요. 만약에 내가 문제집을 풀겠다. 하나씩은 뭐 자습서나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지, 교과서도 좋아요. 예를 들어, 문제집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매일 할당량, 내지는 냉정하게 내가 방학 동안 이거 어떻게 다 끝내? 못 끝내는 경우도 많아요. 끝낼 수 있으면, 어우, 축하. 하지만 300페이지, 400페이지 넘어가는 또는 분량이 많은 문제들로 구성된 것들, 이거 다못풀수 있거든요. 자신의 능력별로 문제집을 일단 선택하시되, 얘를 솔직하게 우리 진짜 할수 있는 분량, 가능한 분량, 한 분량을 어디까지다라고 제한해 두세요. 여름방학 때 국어 문제집 300페이지짜리인데 나는 거기에 150페이지까지는 풀수 있겠어와 같이
자기 알잖아, 얼마나 게으른지. 그래서 냉정하게 할수 있는 분량까지를 정해. 너무 과하지 않게. 150페이지까지 했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풀려서 200페이지 풀면 끝나고 난 뒤에 자기는 자기 긍정, 자긍심이라고 하는 거, 자기 효능감이 얼마나 높아지는데. 그렇게 해서 공부에 동력으로 삼을 수 있고 계속해서 성적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분량을 제한을 하시고 그거를 주당으로 그리고 일당으로 오늘은 3페이지 풀기와 같이 분야별로 할당을 해보세요. 그 페이지 수 위에다가 날짜를 살짝 조그맣게 기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거 기입했다가 안 지키면 진짜 짜증나니까 몇달뒤 보면 아, 주말까지 여기 방학 동안에 다 푼다고 했는데 8월 15일 날 끝내기로 한 문제집인데 나 지금 12월 달 풀고 있으면 진짜 열받거든. 알지,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막 아주 진한 펜으로 쓰지 말고 마음속에서 그냥 3페이지씩 이 정도로 과목별로 계산을 좀 해봐. 그러면 할수 있을 분량만큼 내가 국어에서 예를 들어서 고전시가다. 그러면 고전시가를 요만큼씩 요만큼씩. 고전시가는 한꺼번에 많이 못 나가. 해석 위주로 좀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미 끝나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가장 이제 내용 정리를 좀 해본다면 이건 뭐 어디까지나 예시고 실천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그렇지만 계획 쭉 여기까지 온 내용에서 여러분들은 벌써 파악하셨을 거예요.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듣기만 하지 말고 자성찰해라. 내현 위치가 어떤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자기인식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절대 공부란 없다. 인생은요,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는 겁니다. 선생님이 요즘 국어 공부 외에 또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대학원 공부를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논문 핵심 내용이 여러분들이 과연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의 주도성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나가고 있는가? 특히나 재수나 삼수 같은 거를 경험한 학생들이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성인이 된다는 건 생활의 주인이 되고 자기의 주인이 되고 선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독립한다는 건데 그런 게 늘어나고 있나? 오히려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인생은 스스로 사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조언하고 도와줄 뿐이지 모든 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공부, 이 3주간의 공부에서 여러분이 그걸 정말 절실하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안다. 내가 나를 위해 이러이러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스스로 그걸 해보았노라. 그리고 나는 이만큼 훌륭한 능력을 가진, 자질을 가진 사람이란 걸 알았노라.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고등학교 1, 2, 3학년 때그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 이러한 효능감의 경험은 평생 80년, 90년 이어질 여러분의 인생에 큰 자양분이 될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사소한 것이 모여 모여 전체가 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자, 계획을 잘 세우시고 분명히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 실천해 낼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 모의고사를 풀고 난 뒤에 또는 문제집을 풀고 난 뒤에 잊지 말아야 될 것도 물론 또 있죠. 문제 풀고 나서 풀었다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건 안푼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아, 내가 맞았어. 그렇다면 내 사고 과정이 맞았다는 거지? 어? 내가 틀렸어. 왜 틀린 거야? 아, 답이 난 4번이었는데, 4번이라고 체크했는데 2번이구나. 그걸로 안 돼, 얘들아. 왜 4번이 안 되고 2번이 되는지에 대한 그 사고 과정을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알아내야만 해요. 해설지 보면 되지. 아니야. 그거를 먼저 보면 니네가 생각하는 능력이 안 길러져. 니네는 시험장에 가가지고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골라내야 되잖아. 그런데 해설자의 조언만 들어버릇하면 생각하는 훈련이 안돼 있어서 답으로 가는 경로를 못 찾아. 따라서 정답이 정답인 이유, 오답이 오답인 이유, 어디에 근거가 있으니까. 지문상의 근거 찾기. 또는 놓쳤던 개념은 무엇인지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개념을 잘 모르겠으면 개념어 사전도 많이 나와 있고 선생님들께 여쭤봐도 되고 모르는 것들을 잘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궁구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지만 정말 알차게 공부가 잘 되는 걸 겁니다.
아셨죠? 자, 문제집 같은 걸, 할수 있는 분량만큼만 잘 정해서 알차게 스스로의 기록을 많이 많이 남겨보세요. 3주가 30년을 잘 살게 만드는 밑거름, 더 나아가서 80년, 90년 여러분 인생을 빛내게 해줄 거니까요. 글쎄요, 지금 이 짧은 조언이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올지, 너무나 시간도 짧았고 내용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진심은 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표 지금 막 머릿속에서 굴러가고 있죠? 충분히 잘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고요. 국어 과목은 저와 그리고 메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옆에 든든히 버티고 있겠습니다.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시길 여러분 파이팅!